이번에는 광산 컨텐츠, 델브 컨텐츠 심화 속성 강의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간단한 그 좀 팁들을, 부가 팁들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약간 숨겨져 있진 않죠. 드러나 있지만 길이 없는, 이렇게 무인도, 무인도 방, 예, 무인도를 가는 방법, 예, 숨겨진 길 찾기.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법칙만 외우시면 되는데, 이 숨겨진 방을, 숨겨진 방 근처에 어딘가에 길이 있겠죠? 이 길을 찾을 때 근처에 있는 포인트들을 보셔야 돼요. 포인트. 이 포인트 지점들. 이 지점 기준으로 양갈래 길이면 확률이 99%입니다. 양갈래 길이면. 99.7%. 예외는 거의 없어. 예외는 거의 없어요. 양갈래 길. 그 다음에 여기 다음으로는, 세 갈래. 위, 좌, 우. 이렇게. 상, 좌, 우. 이렇게. 세 갈래죠? 이 친구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물론 그러면 이 아래쪽을 파먹어야겠죠? 예, 찾으면 다이너마이트로 벽을 이제 파괴할 수 있고 길이 열리게 되면은 그쪽으로 마차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삼운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외통수로 돼 있는 데는 없어요. 그냥 없다 보시면 돼요. 예, 약간 지금 그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약간 이제 제보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 거의 없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번 중에 한 번 될까 말까. 그래서 이 외통수, 예, 고립된 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십자교차로도 역시 없어요. 얘는 지금 한 갈래,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죠. 그죠? 한 갈래가 아니죠. 1, 2, 3, 4에서 네 갈래 길인데 여긴 없어요. 예, 얘가 기형적으로 팔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얘는 이제 저기 뭐야 세 갈래고, 얘도 세 갈래고, 얘도 세 갈래고, 두 갈래가 있는 걸 먼저 보세요. 두 갈래. 이 친구가 가장 확률이 높겠죠. 예. 여기로 가서 좀 약간 주변을 좀 쑤셔 보면은 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그 숨겨진 길이 나온다. 해서 드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그 우리가 이제 여행을 떠날 때 이제 광산 파먹을 때 벽 파밍이라고 이제 하죠. 숨겨진 벽들이 있는데 그 벽을 파괴하면은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노상에 오픈되어 있는 그런 토굴들은 얼마 안 줘. 그냥 쓰레기 같은 거 막 잊혀진 방어구 막 장식품 뭐 이런 거밖에 안 주는데, 장식품 여기서 이제 장신구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어차피 종점만 도착해도 막 퍼주기 때문에 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포인트로 노려야 될 거는 뭐다? 벽으로 가려져 있는 벽방이다. 벽방. 이 벽방 파밍을 해야 되는데 이 벽이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는 그냥 길면 길수록 잘 나온다. 근데 어떻게 잘 나오느냐? 이 포인트부터 포인트까지 이동한 최소 거리가 있어요. 이 최소 거리가 만약에 이제 어떻게 측정하냐면 아황산염으로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황산염 기준으로 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212가 들죠. 그죠? 이건 최소 거리예요. 이 212의 두 배만큼 되는 거리를 갈 때는 벽이 한 개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가령 예를 들면은 어디가 있을까? 아까 좀 좋은 데가 있었는데 여기로 예를 들게요. 여기 딱 좋다. 여기서 여기까지 211이죠. 211. 여기서 여기까지 591. 그럼 두 배가 넘죠. 그럼 벽이 한 개 이상 있을 수 있어요. 한 개 이상. 세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세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최소 거리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안 나와요. 최소 거리. 최소 거리 안 나오고 211이니까 422 정도가 되면은 한 개가 나오고 600 얼마냐? 33. 633 이상이 되면은 두 개 이상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사실 근데 별로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아. 의미는 크게 없고 그냥 길면은 한 개 이상 있겠구나. 엄청 길면은 이건 두세 개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별거 없죠. 다음에 이제 이 지점마다 보면은 그 이 배경을 보세요. 배경. 여기 약간 마그마처럼 돼 있죠. 여긴 좀 약간 조금 얼어붙은 냉기. 여기는 만약에 좀 썩었고요. 퇴비들 돼 있고 이런 어떤 배경마다 나오는 그 화석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물론 거의 다 서로 겹치는 게 많긴 한데 특정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화석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쪽 위주로 파밍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지역이 그럼 값어치가 좋냐? 얼음 지역. 이번 리그는 얼음이 핫합니다. 진짜 대박. 얼어붙은 동열. 여기가 지금 베스트.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양갈래 길인데 이쪽은 얼어붙은 동열이고 이쪽은 만약에 그냥 석화된 숲이다. 그러면 얼어붙은 동열로 가는 게 훨씬 이득이죠. 얼어붙은 동열에서 나오는 거 공격 저기 화석, 냉기, 뭐 이속, 체력, 뭐 이런 거 원소 나오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굉장히 핫한 것들이 많이 나온다. 냉기 외
기타 잡들이에요, 잡. 네. 냉기 이 바이옴, 이 바이옴이라고 하죠. 이 냉기 환경 미만 잡. 나머지 것들은 아 그러니까 뭐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번 시즌은 이제 유독히 유독 이 얼어붙은 동열이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